아, 제가 오늘 캐롤 음반을 하나 사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사려고 했는데 포털에서 검색해 보면은 팻분이나 뭐 빅크로스비가 음반 같은 경우 뭐 싸게는 4, 5만 원에서 비싸게는 한 10만 원 넘게 그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청계천에 와가지고 주로 많이 가는 LP 가게를 통해서 빅크로스비나 아니면 팻분의 그 오래된 캐롤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과연 구할 수 있을까요? 저는 확신합니다. 구할 수 있을 것이다. 집에 캐롤이 판이 하나 있는데 그폴 모리아 악단이 연주한 경음악으로 된 캐롤인데 그거 음반 요때만 되면 항상 듣고 있어요. 10년, 15년 넘게 그 음반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빅크로스비나 팻분, 아니 가능하면 그 앨범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 걸로 구해서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요거는 요때밖에 듣지 못하는 곡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며칠 안 남았어요. 그래서 며칠 안 남은 거라도 요 캐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한번 제가 음반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자기 월급 빼고 팻분도 좋고 빅크로스비도 좋고요. 찾아보자. 이거밖에 없어. 이거 판이 너무 안 됐다 이거. 그러니까. 아.
펴서 내가 5천원 주죠. 아 이거 안 돼. 알을 봐봐. 아는 게 괜찮아요. 알을 봐. 아는 게 괜찮아. 그래? 작게. 근데 작게 해서 너무 안 돼. 안 돼. 완전히. 네. 안 돼. 한번 들어볼까? 네, 수고하세요. 나이 든 사람이나 듣지 뭐 이거 누가 듣겠어요? 옛날에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. 아 여름에는 와도 많이 있더라고. 근데 한번 찾아보려니까 또 없네. 많이 아는데 가끔씩 보였었거든요. 근데 안 보이는데. 팔뿐, 원래 팔뿐지 그때 닿지는 않으세요. 네 그러니까. 아주 오래된 가수이기 때문에. 맞아요. 난 이제 원반은 처음 보네. 자켓 상태도 좋고. 헤드폰도 좋고 빈크로스도 좋고요. 맞다.